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 대해 손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무 공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가시죠. 청년 내일 채무 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의 형태로 만기시 만기 공제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내일 채무 공제와 관련된 그 지원 대상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한 요건입니다. 만기 2년형과 만기 3년형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연령 조건입니다. 만기 2년형과 만기 3년형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이력 조건에 대해서 보시면은 만기 2년형인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5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하 그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이제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만기 2년형의 청년 내일 채무 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만기 3년형의 고용보험 이력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만기 2년형과 동일하게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2년형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이면서 5인 미만인 기업도 2년형인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기 3년형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중소기업, 그리고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중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 즉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까지 적용됐던 기존의 내용과 2020년 이후 적용되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년형 가입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뿌리기업 근로자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변경 내용에 따르면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지 환급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기존에는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에는 해지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르면 가입 시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을 미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가입 제한 임금 규정을 보시면 기존 내용에 따르면 가입 제한 상한선을 월 500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었고요. 모든 중견기업이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르면 가입 제한 상한선을 월 350만 원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만이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입 가능 사유로 보시면은 기존 내용에 따르면은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등으로 이직 후에 6개월 이내 취업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르면은 당의 기존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할 경우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의 해당 사유를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신청 불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내용에 따르면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기업,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르면은요,
기존에 신청 불가 기업에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인 경우 청년은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을 하여 총 300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기업인 경우 2년간 장기근속기여금 4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2년 만기 시 총 적립액 1,600만 원의 일정한 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음으로 3년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은 3년간 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을 하여 총 600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정부는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기업은 3년간 장기근속기여금 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시 3천만 원의 일정 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워크넷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신청을 하셔서 워크넷 승인 완료가 떨어지고 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한입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내일 채용 공제 연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만기 후 내일 채용 공제 연계 가입이 이제 허용됨에 따라서 연계자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을 하여 공제 만기 후에 내일 채용 공제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그 5년 납입기간 요건 판정 시에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 등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이 그 공제 사업에 내년이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그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과세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 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에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그 소득세의 50%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30%를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금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당해 중소기업 등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의 세액 감면과 관련돼서 핵심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와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은 핵심 인력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소기업 등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그 세액 감면은요,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 금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중에 부담한 기여금을 곱하셔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의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등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 세액 감면과 관련된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제금 중에 일부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공제금 중 핵심 인력이 납부한 공제 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